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셋째 주 아이들의 성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토픽은 여기가 보이시는 것처럼 요즘 아이들에게 성정체성이라는 토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이제 시작하도록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뭐가 떴네요. 여기 스크린에 제 스크린에 빼주세요. 엑셀 좀 해주세요. 아니, Julie Director, from your computer, the breakout rooms? Okay. 네. 제가 이 오늘 거를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네, 목사님. 여러분들이 얼굴을 안 주면 우리가 그게 룰이에요. 이거가 안 돼 있으면 그분들 저희가 그냥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되게 어려운 일. 여러분들이 얼마나 인벌브되어져야 되는지 저희들이 보면서 그 일들에 대해서 이발을 탈 거기 때문에 얼굴을 지금 다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정선이 있고 레이튼, 폴리, 그 다음에 제이스, 또 누구야? 진아하? 네. 진여생 받아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얼굴 같이 보면서 대화를 나누도록 할게요. 근데 저희가 저번 주에 첫 번째 주나 두 번째 주에 쉐어했던 것처럼 가장 임포튼한 것들을 먼저 다시 한번 리핏을 하고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 둘째 주 다 똑같은 거였어요. You are special. Every single one of you, 저희 부모님들, 권사님들, 저희 이제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 다 every single one of us are special. Why?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And what's your sex? What is sex? What your the definition of your sex and what sex is? God made it beautiful. 남자, 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만드셨고요. 그리고 또 sex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스페셜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고요. 또 섹스는 결혼한 부부를 위한 것, 그리고 굉장히 특별하다고 저희가 지금 3주째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셨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맞죠? 네, 맞으면 thumbs up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저희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첫째 주는 나눴지만 저번 주에 21절을 보았어요. 거기 에베소서 5장 21절에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남자와 여자 서로 복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또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동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아우 짐승 같아, 아우 늑대 같아, 아우 여우 같아, 이런 말 저희가 이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누구한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조차 좋은 컨텍스트는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좋게 막 칭찬을 때 어머 짐승 같아 라고 칭찬하지 않아요. 남자들한테 칭찬을 할 때 오 늑대 같다라고 칭찬을 하지 않아요. 여자 아이들한테도 여자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아이들한테 어우 저 여자 여우 같아 이렇게 하지 않고 뜻도 좋지도 않고 뉘앙스도 좋지도 않고 컨텍스트도 좋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저희를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넣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영적 존재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섹스는 P-U-R, pure. 저희가 3주째 지금 나누고 있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섹스는 1번 procreation, 번창하기 위해서, 또 2번 unity, 부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3번 recreation, 즐거움을 즐겁게 하나님께서 부부가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에게 pure, P-U-R,
그 세 가지를 선물해 주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Recreation, 이거는 저희가 3주 동안 배우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번 다시 보셨으면 하고요. 자, 이제 넘어갈 텐데 성 정체성, gender identity, sex, sexuality. 저희가 남자, 여자, what's your sex? 성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남자, 여자 이렇게 대답하는 것도 요즘에는 정말 많은 대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섹스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What's your sex? 라고 안 물어보고 What's your gender? 이러고 물어보게 되었고 What's your sexuality? 라고 또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섹스는 뭐 biological traits that society associates with being male or female. Gender, cultural meanings attached to being masculine or feminine, which influences the personal identities. For example, man, woman, transgender, intersex, queer, etc. Sexuality is sexual attraction, practices and identity which may or may not align with the sex and gender.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렵고 헷갈려가지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한글로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고 조금 있다가 카톡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본문 내용은 글의 본문 내용은 2020년 1월 30날 우먼타임스에 실린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에서 입국 신고서를 쓸 때 섹스를 포기하는 부분 있죠? 여기서 잠시만요. 네, 문 닫아주세요. 네. Thank you. 네, 여기서 섹스랑 남성과 여성의 성기 결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별을 뜻하는 남성, male, 여성, female을 체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잘 몰라서 섹스 횟수를 적어야 하나를 고민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성을 이야기할 때 sex, gender, sexuality로 구분하여 이야기하곤 합니다. 섹스가 생물학적인 성, 즉 신체 구조에 기반한 생물학적 특징, 해부학적 성을 말한다면 젠더는 사회적 의미가 부여된 사회적인 성을 말합니다. 섹스란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결정된 성별을 뜻하지만 젠더는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영향을 받으면서 후천적으로 형성된 남녀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995년 9월 5일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여성대회 정부기구회의에서 여성과 남성을 구별하는데 섹스 대신 젠더란 용어를 쓰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렇다면 섹슈얼리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섹슈얼리티는 섹스와 젠더의 중간쯤에 있는 것으로 성적인 것 전체를 의미합니다. 성적 욕구, 성적 행동, 성적 현상, 성적 심리나 성적 본능을 의미하면서 성문화적인 것, 제도나 관습에 의해 규정되는 사회적인 요소까지 포함되는 것을 말합니다. 섹스와 섹슈얼리티의 구분을 어려워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쉽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섹스가 두 다리 사이에 있다면 섹슈얼리티는 두 귀 사이, 대뇌와 생각, 감정 등에 있다.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에 sex, gender, sexuality 이런 단어들이 너무 많은 이유는 뭐 때문일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거를 공부하면서 제가 더 혼란스럽고 confused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고 많은 내용이 있고 많이 변화가 되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더 많은 죄들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모르고 자기 성 정체성이 무엇인지 헷갈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gender expression, gender identity, transgender, transwoman, asexual, transmasculine, non-binary, MSM, lesbian, sexual orientation, gender queer, behavior, ally, desire 뭐 되게 많아요.
이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LGBTQ에 대한 단어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몇 달 전에 크리스마스가 지나갔는데 아이가 있으면 있으신 분들은 뭐 gingerbread만도 만드셨을 분들도 계시고요. gingerbread house도 만드셨을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gingerbread가 아니라 genderbread person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를 보면서도 와, 섹스가 뭔지 남자 여자한테 물어봤을 때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뭔가 너무 복잡해요. 아이덴티티 첫 번째 볼게요. 머리. 아까 두 귀 사이의 머리에 대한 것들이 섹슈얼리티다 뭐 어쩌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젠더 아이덴티티는 머리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요. 워맨이 있고 맨이 있어요. 내가 머리로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여기 보면 Gender identity is how you in head think about yourself. 내가 생각으로 내 머릿속에는 내가 뭔지. 여자다? 남자다? 젠더퀴어 그 중간 어디? 그 중간 어디라는 것 때문에 이 시대에 사는 아이들이 지금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젠더 엑스프레션을 볼게요. 젠더 엑스프레션은 feminine, androgynous, masculine. Gender expression is how you demonstrate your gender. Based on traditional gender roles through the way you act, dress, behave, and interact. 여성스러움과 남성스러움. 내가 어떻게 말을 하며, 어떻게 옷을 입으며, 이렇게 옷을 입고 저희 남편이 교회에 왔다면 미친 거 아니야? 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밖에서 보시면요.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옷을 입고 미친 거 아니야? 저기 말이 돼? 라는 모습으로 많이들 걸어 다녀요. 제가 디즈니랜드에 아니어 패스가 있고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아니어 패스가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디즈니랜드에 갔던 것보다 요즘에 더욱더 화려하게 하고 그 LGBTQ 소속된 사람들이 걸어 다녀요. Bride and bride. Bride number one. 1번 신부, 2번 신부. 여자가 같이 결혼을 하는 거죠. 디즈니랜드 그 미니마우스 이어를 하고 브라이드라는 걸 하고 베일을 달고 면사포를 쓰고요. 그리고 이제 girl gang, bride gang이라면서 그 들러리들이 여자 둘, 신부 1, 신부 2의 들러리들이 같이 레인보우를 입고 막 휘젓고 다녀요. 아직 저희 딸 리안이가 이제 킨더가든인데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눈에 안 들어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 얘기해줘야 되나? 얘기를 굳이 해야 되나?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지? 라고 저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걸 눈을 제가 가린다고 해서 보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귀를 막는다고 해서 듣지 않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이번 주에 엄마들과 얘기를 하면서 나눴던 이야기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리더들과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과 미팅을 하면서 나눴던 이야기들을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biological sex로 가볼게요. 이 biological sex는 아까 저희가 읽어드렸던 글에서 나왔던 두 다리 사이에 있는 섹스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태어난 신체 그 몸에 관한 male, female 성기를 또 보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또 거기 가운데 보면 intersex라고도 나와 있어요. sexual orientation은 Sexual orientation is who you are physically, spiritually, and emotionally attracted to. 내가 끌리는 성. Heterosexual. Heterosexual은 남자가 여성에게 끌리고 여성은 남성에게 끌리고. 그쵸? Homosexual은 동성. 동성에게 끌리는 섹슈얼리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스크린으로 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박수현 집사님께서 카톡방에 이 제 프레젠테이션을 다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원하시면 거기서 보시면 되고 또 혹시라도 못 받으셨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뭐 제게나 아니면 카톡방에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유니콘, 많은 LGBTQ 제가 그냥 줄여서 게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말 한마디가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또 수를 당하고
그러는 사회에 저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젠더 유니콘, 많은 사람들이 유니콘을, 게이들이 자기 자신을 유니콘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약간 보여지는 유니콘보다는 유니콘은 약간 상상 속에 사는 거고 레인보우에 사는 거고 만들어진 거고 사람들이 우와 하고 멋지고 예쁘고 꾸미고 막 그런 판타시랜드에 사는 유니콘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유니콘이라고 많이 애칭을 하고요. 또 트랜스젠더들은 머메이드, 인어 공주, 인어 있잖아요. 그 인어 공주에 나오는 인어? 그렇게 표현을 한대요. 왜냐하면 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꾸미고 할 수 있는데 아래, 그 인어 다리가 있는 아래는 감추고 싶고 내가 만들어내고 싶은 그런 성향들이 있어서 자기를 머메이드라고 표현을 하고 유니콘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까 그 전 슬라이드에 나왔던 거 gender identity, gender expression, sex assigned at birth, physically attracted to and emotionally attracted to. 내가 내 육체가 어디로 끌리는지, 그런데 또 내 emotion, feeling, 감정이 어디로 끌리는지라고도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이제 누워서 하다 보면은 작년 6월에, 6월이 프라이드 먼스예요. 게이, 레즈비언, LGBTQIA+, 막 그 플러스 사인이 점점 애드가 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내가 LGBTQ, 내가 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사람은 human rights, 인권, 사랑은 사랑이야, 이 사람들을 존중해줘야 돼, 내가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줘 라고 전 세계적으로 나와서, 사람들 앞에 나와서, 세상 앞에 나와서 레인보우를 휘날리며, 정말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단어로 눈꼴신이라고 하잖아요. 눈꼴신인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전 세계에서 싸우는 날이 6월이에요. 6월에 해시태그가 뭐 Pride Month, Pride, Pride Parade 막 이런 것들이 해시태그를 타고 들어갔는데 어떤 트랜스젠더의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자가 트랜스젠더 그 성전환 수술을 해서 남자가 되었고요. 또 남자가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전환 수술한 사람들끼리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나는 게이가 아니다예요. 나는 레즈비언이 아니다예요. 왜냐하면 나는 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여자인데 남자의 몸을 태어나서 남자의 몸을 갖게 된 거고 남자인데 말하면서도 너무 헷갈려. 근데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남자이고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 여자와 바뀐 여자와 바뀐 남자가 결혼을 해서 우리는 트랜스지만 게이가 아니고 레즈비언이 아니다. 너무 말하기도 힘들고 생각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physically attracted to, emotionally attracted to 이거를 유니콘들은 또 따로 분리를 해서 알리고 있다는 상황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LGBTTQQIAAP 너무 길어요. 매일, 매주, 매달, 매년 거기에 뭔가 하나씩 다 애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LGBTQ 그냥 플러스 등등등등등등 이런 사회에서 저희 아이들이, 이런 세상에서 저희 아이들이 자라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It's okay to be L, it's okay to be G, that bisexual,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transsexual, queer, questioning, intersex, ally, asexual, pansexual, etc., etc., etc. 이 사람들을 다 존중해야 되고, 다 사랑해야 되고, 다 받아들여야 되고, 다 이해해야 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여기 보시면, 뭐 뜻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알려드리려고 싶었는데 솔직히 공부를 하면 뭐 하나 싶어요. 너무 많고 제가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남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진 여자, 그 두 가지 뿐이에요. 근데 혹시라도
궁금하시다면 그냥 네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 남자 심볼, 여자 심볼이 아니라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도 그냥 이런 심볼들이 있다. 또 제가 LGBTQ 플러스 심볼들과 뭐 사인들과 그 미닝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레인보우가 있고 뭐 그린 카네이션이 있고 퍼플 코뿔소 라이노서러스가 있고 뭐 코끼리가 있고 뭐 이렇게 양쪽 그 쌍칼? 쌍도끼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도 있고 트라이앵글도 있고 핑크 업사이드 다운 트라이앵글이 있고 뭐 나치에서부터 나온 것도 트라이앵글에 핑크 트라이앵글에 블루 트라이앵글에 거기 사이에 있는 퍼플도 있고 뭔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pronouns라고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she, he, they 이런 게 있어요. 여자는 she, her, hers 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남자는 he, him, his 라고 표현을 하고요. 한 사람보다 더 많이 모였을 때는 가운데 있는 they, them, theirs. They are coming. I got it from them. This is their shoes.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다음 거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그 하얀색 긴 머리 있는 거 분명히 여잔데 자기 자신을 Hello, I'm they, them. 두 번째는 여잔데 Hello, I'm he slash him. Hello, I'm she, her. He, him, she, her, they, them. 뭔가 불러야 하는 프로나운들이 너무 많아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LGBTQIA 플러스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맞는, 자기의 섹슈얼리티에 맞는, 자기의 젠더에 맞는 프로나운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보여지는 것들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레스토랑, 저희가 외식을 하러 음식점에 갔는데 남자예요. 누가 봐도 남자예요. 그런데 화장을 하고 머리를 긁고 그 특유의 목소리와 톤으로 봤는데 주문을 봤는데 저희 딸이 엄마 근데 저 오빠 어디 가는 거야? 왜 화장하고 있어? 그리고 저희 아들은 오빠야? 누나야? 그러니까 애들이 보기에도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제 막 6살 되고 이제 막 4살이 됐는데 근데 계속 저기 저 형아 아니 저 누나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여지는 걸로 부르는 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LGBTQIA 플러스 그룹인 사람들이 만들어낸 프로나운들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서브젝티브만 한번 볼게요. She, he 그거는 저희가 아는 거죠. 여자, 남자 맨 마지막 것도 저희가 아는 거예요. They예요. 근데 거기 사이에 보면은 she, he, z, c에, z에, za, pair 난리가 났어요. 자기가 원하는 프로나운으로 불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리안이 친구 엄마가 이제 디자이너인데 주위시 회사에 다닌대요. 그래서 이제 어시스턴트 디자이너가 들어왔대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존중해줘야 되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남자야 막 덩치가 이만하대요. 목소리도 되게 굵은데 그 스테로이드를 맞아서 가늘게 높게 변성을 시키고 있는 과정이고 화장은 그 막 맥에 가면은 하는 그 유니콘 화장 같은 거 막 머메이드 화장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맨날 난리가 났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온대요. 그러면은 리안이 친구 엄마가 아! 하고 놀랜대요. 그 놀라면은 뭐라고 자기는 여자여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막 갔네요. 그러면 이제 그 리안이 친구 엄마가 회사에 가서 버스한테 He came into the woman's bathroom 이러면은 그 오너는 sorry you gotta say they cause they want to be called as them, they. Okay, whatever. He, she, they. They came into the women's restroom.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엄마가 싸웠던 이유는
그 사람이 편한 대로 가는 건 좋지만 내가 나를 she라고 하는데 내가 she, her, hers, herself라고 identify 하는 내가 화장실에 쓰러 들어갔는데 내가 기분이 안 좋고 내가 불편한 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랑은 사랑이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Pride Parade예요. 매년 6월에 전 세계적으로 서울에서도 하고 있어요. 제가 첫 주부터 사진들을 레고로 많이 표현을 했어요. 그쵸? 사람은 한 병도 보여드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얼굴이 나오고 표정이 나오고 막 그런 것들을 이 파워포인트를 만들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비도 뭔가 너무 힘들었는데 레고는 또 레고들의 프라이드 컬렉션이 있더라고요. LGBTQ+ 컬렉션. 이런 프라이드들도 난리가 나고 뭐 여자랑 여자끼리 결혼하는 레고, 남자랑 남자끼리 결혼하는 레고, 게이 하우스홀드의 그 집을 만드는 레고. 그런데 또 게이들이 그것도 들고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레인보우 색깔로 칠한 집에서 사냐, 남자들끼리 사는데 핑크색 퍼니처를 두지 않는다 이러면서 또 자기 인권들을 내세우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렇다는 또 글을 읽었습니다. Everyone is awesome. 여기 코너에 보시면 레고 사인 옆에 레인보우가 있어요. 네, Everyone is awesome. Of course, everyone is awesome because God made us special. God loves you. We are made to resemble God. We are made in the presence of God's own self. 그렇죠? So everyone is awesome. 이거는 굉장히 성경적인 건데 여기 지금 레고 회사를 한 이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말하는 everyone은 LGBTQ plus에 속한 사람들한테 특별히 emphasize가 되고 focus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What do your children say and think about LGBTQIA+? 어떻게 생각할까요? 엄마, 아빠가 아우 안 돼! 막 어우 토날 것 같아! 막 이런 반응을 하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런데 집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학교에 나가면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Support. 많은 아이들이 제가 인스타그램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교회에 있는 분들을 다 제가 막 unfollow 했던 적이 있어요. 좀 불편하더라고요. 뭐 어디 갔다 왔어요? 뭐 먹었어? 막 이런 것들도 하고 마치 좀 약간 오지랖? 그런 거가 없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다 막 블락했던 적도 있고 unfollow 했던 적도 있고 막 클로즈 시켰던 적도 있고 그런데 그럴 이유도 없고 transparent 한 게 좋고 그래서 다시 TA들과 뭐 부모님들과 몇 이렇게 저희랑 그 personal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follow를 하는데 저희 밑에서 같이 아이들이 트레이닝을 받고 훈련을 받고 선교를 가고 비전 트립을 가고 그랬던 아이들도 레인보우를 들고 그 프레이드에 마치하고 있는 사진들도 올라오더라고요. 심지어 그 한 아이는 남자아이인데 그냥 저희 어린이 부서에서 몇 번 봤어요. 매주 나왔던 아이는 아니고 근데 어떻게 파도를 타고 가서 그 아이 거에 들어갔는데 엥? 이 아이라고? 그 막 눈꼴 시리다고 아까 제가 표현했는데 그런 모습으로 사진을 찍고 굉장히 여성스러워져 있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알기가 조금 두려워요. 왜냐하면 교회 학생으로 있었던 아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교회 안 나오기도 했고 그 아이에 대해서 많이 몰랐기도 하고 그런데 또 아는 학생들이 그 아이의 인스타에 가서 막 우후 이러고 막 자기네들도 그 레인보우를 막 커멘팅이다 하고 Go 아무개
Yeah, let's go, let's go, let's go. 이렇게 응원을 하고 있어요. 조금 이따가 더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Human rights, 인권, what is it? Your rights versus my rights. 아까 리안이 친구 엄마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they라는 남 he, she? 뭐라고 표현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they가 화장실에 오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온다, 여자처럼 입는다, 여자를 행세를 한다, 자기 여자라고 생각을 한다. 오케이, that is their rights. 근데 내가 그걸 얼마나 받아주어야 되는지, 그거는 저는 그게 나의 인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의 인권, 내 생각은 필요로 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내가 그 잘못된 생각이고 내가 꽉 막힌 생각이고 마지막에 뭐 꼰대로 적혀졌는데 내가 꼰대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rights만, 인권만 중요시하고. 또 저희 학생 중에서 킨더가든 친구가 있는데 그 킨더가든 반에 어떤 남자아이가, 킨더가든 학생이 남자아이예요. 막 와가지고 그 친구를 막 껴안고 막 I love you 이러고 그런대요. 근데 그 저희 학생, 남자 학생은 Ew, go away 이런대요. 그러면은 그 킨더가든 친구가 No, my dad said boys can like boys. Boys can love boys. 그런데 이제 저희 킨더가든 학생 그게 싫은 거예요. 불편함을 표현을 하면 그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이들한테 정말 심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맞아, 저게 맞아 라고 그렇게 자라게 되겠더라고요. 이게 빅뱅 Theory versus Creation, 창조론과 그게 뭐죠? 창조론이랑 Evolution, 한국말로 보자. 진화론, 감사합니다. 네, 진화론. 학교에서는 저희가 진화론을 믿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진화론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고요. 그거를 진화론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어떻게 뭐 기어, 뭐 빅뱅 Theory에서 뭐 멍키에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돼서 사람이 됐다. 짜잔! 이게 너와 나야. 이렇게 가르쳐요. 부모로서 뭘 가르쳐야 되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론의 남자,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자에 대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요. 여자에 대한 뜻을 가지고 계세요. Intersex, queer,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어요. 이웃 사랑. 제가 티니저들이나 학생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But God said to love everybody. Jesus loves everyone. 맞아요. 저희도 그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이거다 저거다라고 표현하는 사람 또한 인정, 그러니까 이해하고 사랑은 해줘야 되지만 죄는 죄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사람을 싫어하진 않고 사람을 미워하진 않지만 그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려줘야 하고 저희가 그것은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꼰대. 저도 어느덧 굉장한 꼰대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나이가 들면 어른이 되면은 꼰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랑이 없다. 아이들이 얘기할 때 사랑이 없,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떻게 사랑 못할 수가 있어? 어떻게 저 사람들을 뭐 no love, you don't have any love, you can't accept them, you're too conservative, you are ignorant, you are such a hater,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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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꼰대 돼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제대로 서 있으려면 까이거 꼰대 되면 어때요? 그렇죠? 그리고 왜 그럴까? 제가 여기 뭐 Leviticus, Deuteronomy, Romans, 1 Corinthians 성경에 homosexuality,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는지 그냥 다 적지 않았어요. 한번 시간이 됐으면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Nature versus Nurture. 이게 nature는 태어난 거, nurture는 그러니까 선천 nurture 후천적, 선천적 맞나요? 안 들려요.
네? 다시 한 번만. 네. 그렇게 태어나는 거. 네. 선천적. 선천적. 후천적. 네. 오케이. 선천적일까 후천적일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게이들은 다 선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이 있다면 신에 대한 신이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 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mistake로 내가 남자의 몸으로 온 거고 내가 여자의 몸으로 온 거고 그렇게 막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교회에서 있지만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학교에서 있었고 그럴 때 그 student teaching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육 그 education 안에 게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왠지 모르겠지만 엘리베이터 서 있어도 그렇고 어디 뭐 커피를 마시러 가도 그렇고 게이들이 저한테 말을 되게 많이 걸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되게 잘 들어주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막 얘기를 해요. 한 스튜던트 티칭을 하고 온 남자아이가 게이였는데 뭐 자기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자기 헬로키티 좋아하고 레인보우 좋아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서 그러니 그렇구나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엑스 girlfriend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Oh, okay, you are gay but you had girlfriends. Then are you bi? Bisexual이냐고? 아니래요, 게이래요. 그럼 왜 여자친구가 왜 생겼었냐고 왜 있었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한 7살쯤 됐었을 때에 이웃 집에 놀러 갔는데 이웃에 있던 몇 살 많던 형한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레이프를 당했대요. 근데 자기가 모르고 있던 거예요. 저랑 얘기를 하면서 그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레이프를 당했 나 레이프 당했었구나 이러면서 저는 그래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지? 아, 오케이. I'm sorry? 처음 듣는 얘기고 접하지 못했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한 16명의 여자를 사귀고 또 그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졌고 그런데 자기가 만족하지 못했대요. 생각을 해보니까 첫 경험이 너무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너무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게 만족을 못해서 자기가 게이가 된 것 같다고. 이거는 후천적인 거예요. 그렇죠? 여자들 예쁘대요. 여자한테 끌린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emotional attraction 있고 physical attraction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남자들은 physical attraction도 크기 때문에 he chose to be gay.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런데 저희가 아이들한테 부모로서 또 크리스천으로서 정확하게 알려줘야 하는 것들은 제가 몇 가지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 실수를 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우리는 여성, 남성인 것을 행복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그리고 gender stereotype. No, thank you. 성 고정관념은 부모로서 버려야 해요. 남자는 핑크를 입으면 안 되고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되고 여자는 뭐 이렇게 씩씩하면 안 되고 뭐 태권도를 하면 안 되고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갖고 아이들을 기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제 아버님이 장로님 시아버님, 시어머님이 장로님, 권사님이세요, 교회에. 그런데 자기 남편이 절대로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대요, 남자여서.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남자는 절대 밥하면 안 돼, 음식하면 안 돼. 여자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이브가 죄지를 지어서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뭐 이거는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번째 포인트는 The Bible only teaches the truth. 성경은 진리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경이 안 된다는 거는 하나님 안 된다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또 성경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라고 나온 거는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조금 이따가도 다시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제가 석규정 목사님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알아왔거든요. 저의 이제 전도사님이시고 목사님이시고 또 영적 엄마세요. Spiritual mother이세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적에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은 사랑이 맞아.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적혀져 있어. 그런데 하나님 화내는 하나님도 있어. 하나님 우리 먼저 사랑이시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그런데 우리가 We also need to fear God.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사인 혹시 뭔지 아시나요? 어디서 나 이거 본 적 있다. 한번 손 들어주세요. 생각보다 많이 없으세요. 네. Phil's Coffee에 가면은 이게 붙어 있고요. 아메리카나에 가면은 이게 붙어 있고요. 저는 여기 글랜델 이쪽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세요. 반은 치마를 입었어요. 반은 바지예요. 화장실에 붙어 있는 사인이에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 중간 사람들이 쓰는 화장실. 모두가 쓰는 화장실. 그 전에는 남녀 공동 화장실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었어요. 맞죠? 그런데 남자, 여자 그라고 표현을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쓰는 화장실이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 아까 보여드렸던 그 queer, monster, alien, whatever, just wash your hands please, restroom. 난 상관없어. 그냥 손만 씻고 나와. 화장실이에요. gender neutral restroom. Everybody 쓸 수 있다고 저기 장애인 표시도 해놨는데 gender neutral이에요. 남자, 여자 그리고 뭐 그 중간에 섞인 inclusive restroom. All gender restroom. 제가 그 중간에 섞인이라는 말이 이게 또 유튜브에 올라가면은 저 큰일 날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전 꼰대니까. 중간에 섞인 정체성 혼란을 가진 사람들. 네, 어쩌겠어요. 그렇죠? 저는 꼰대인데. Same-sex marriage in the U.S. 미국에서 몇 개의 주가, 스테이트가 same-sex marriage를 허락하고 계시는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 Guess! 손가락으로만 보여주셔도 되고요. 지금 석희정 목사님은 손으로 세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봤는데 2015년도에 every single state, all states in the US, all 50 states, okay, you can marry anyone. 다 허가가 난 거예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남자, 남자가 결혼할 수 있고 여자, 여자가 결혼할 수가 있고 엄마, 엄마가 있고 아빠, 아빠가 있고 다 괜찮다고 얘기가 나와요.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이제 한국 학교에서 종이 접기 클래스를 가르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뭐 애들이 가지고 놀다 보면은 뭐 이거 뭐 주스 나 두 개야. 뭐 연필 나 두 자루 있어. 난 세 자루 있어. 막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그러면서 막 컴피티션이 있는 건 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애가 My dad has two cars 이랬어요. My mom has three cars.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정말 정말 그렇다면 와 축하 이런 일이긴 한데 근데 어떤 애가 My dad, I have two dads. 띠로리 어떤 애가 Oh, you two, I have two dads and two moms too. 정말 그 순간에 저는 헐랭방구 약간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아이들이 얘기했던 I have two moms and two dads는 이혼 가정에서 엄마가 재혼을 하시고 아빠가 재혼하셨어요. 그러면은 two moms 맞아요. two dads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학교에서 가르쳤을 때는 I have two moms, I have mama D and mama J 이러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얘기했던 mama D는 mama J는 레즈비언 커플이었어요.
그러면서 Why do you have two moms? Why do you have Mama D and Mama J? 그 4살짜리 남자애가 막 너무너무 외운 것처럼 우리 애들이 주기도문도 그렇게 잘 못 외우는 애들이 많은데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Because anybody could fall in love with anybody and woman could marry a woman. They could fall in love each other and they marry and then they make a family. 따라. 선생님들은 맞아. 너 말이 맞아. 저는 그때가 스낵 타임이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정말 우리 엄마가 걱정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걱정하셨던 시대구나. Gay adoption. 제가 이거를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누구랑 언제 대화를 나눴는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안 났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누구랑 얘기를 했는지 생각은 안 났지만 샌프란시스코에는 게이들이 많이 있어요. LA도 많지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게이 패밀리들이 어덕트를 할 수가 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미국에서 처음에 1970년도에 two gay 커플이 아이를 어덕션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게이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입양을 해서 왔을 때 성 정체성 혼란이 당연히 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빠가 둘이고 엄마가 둘이고 이 아이가 올바른 교육을 받지 않고 많은 사랑을 못 받고 자랐다면 그러면은 돈 게이들이 돈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를 어렸을 적에 성 전환 수술을 시켜 버린대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또 목적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자기네들 커뮤니티를 늘리기 위해서. 안젤리나 졸리랑 브랏 핏 아이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유아 교육 대학교에서 그거를 들을 때 이제 sexual orientation, sexuality, gender identity 이런 클래스가 있었어. 그 한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교수님이 지금은 또 어떤 스터디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만 7세까지는 아이들이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굉장히 여자여자한데 어렸을 적에 나는 보이가 멋있어 이러면서 막 머리 쇼커트 자르고 막 칼 뒤에 차고 다니고 막 로봇트 가지고 놀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막 앉아서 바비 머리 빗고 바비들만 가지고 놀고 그랬었는데 그때 부모님들이 아 그래? 너 보이 하고 싶어? 오케이 나 보이 해. 올바른 쪽으로 인도를 안 해주고 카운슬링을 안 해주고 그냥 어, It's his rights. It's her rights. I respect you because I love you. I will accept who you are. 이런 식으로 그냥 팍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제 동생이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면 그때 오케이 너 남자 해라 그럼 지금 남자가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 그럴 일 없겠죠. 없겠죠. 절대 없겠죠. 근데 많이들 요즘에 부모님들 그러신 것 같아요. Pride Parade. 누가 participate? 여기 보시면 레고 인형들 또한 되게 막 옷 입은 것도 그렇고 수영복도 있고 막 레인보우도 있고 저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고 일부러 자기들이 이렇게 막 다르게 보이기 위해서 치장을 하고요. 저기 보시면 애기 띠로 애기도 안고 있거든요. 그런 세상, 그런 사회. 근데 저거를 보지마, 보지마, 보지마. 애비, 애비, 애비. 더러워, 더러워. 안 돼, 안 돼. 나빠, 나빠. 할 수만 없어요. 이번에 이제 6월 몇 달 있으면 또 4개월 정도 있으면 6월이 다가와요. June. 그때 보시면 할리우드 가면은 그 사이드워크, 길 건너는 사이드워크가 다 레인보우예요. 그리고 백화점도 다 레인보우예요. 쇼핑백도 다 레인보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그 시험 그 트라이를 통해서 보여주신 약속 언약의 레인보우가 아닌 여섯 개 아님 여덟 개 색깔에 있는 빨주 노초 파남보가 아니라 빨주 노초 파보 아니면 핑크 빨주 노초 파보 이래가지고 여덟 개가 있어요. 이게 다 하나하나 뜻이 있더라고요. 여섯 개나 여덟 개 된 레인보우들로 다 온 세상에 물들어 있을 거예요. 아이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뭔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왜 기뻐하지 않으시는지, 우리는 왜 저걸 서포트하면 안 되는지. Confusion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여기 조금 나오긴 나오는데 부모가 정체성 혼란을 갖거나 심어줘서는 안 된다. 부모가 혼란스럽고 부모가 잘 모르면은 이게 아이들한테 당연히 가요. 엄마가 불안하면 아이가 불안한 거 아시죠? 아빠가 불안하면 아이도 불안해요. 그리고 만 7세 전 아이들은 성정체성 혼란이 올 수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 뭐 병원에서 뭐라도 적을 때 Mother's name, Father's name 이렇게 적지 않아요. Parent 1 or Parent 2, Guardian 1 or Guardian 2 이렇게 적죠. Sex Education and Curriculum at School 이거는 부모로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캘리포니아 그 Standardized Curriculum 그거를 다 들어가서 보긴 했는데 이제 2주에서 3주 전에 Sex Education을 아이가 받게 될 때 부모님의 사인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교육을 시작하는데 허락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오케이, yes or no. 그거를 사인을 해가지고 opt in or opt out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sex education이 중학교나 그럴 때 가면은 이제 남자랑 남자의 동성의 성관계는 어떻게 맺어지는지, 또 이성의 성관계는 또 어떻게 맺어지는지, 또 동성의 자위행위, 또 어떻게 자위를 하면 되는지, 이성의 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간다고 해요. 굉장히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중학교 때 이제 health class에서 sex education 성교육을 듣는데 선생님이 바나나랑 오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 콘돔을 끼면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제가 거기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하지만 이게 성교육이에요. 그런데 남자와 남자의 성교육을 또 가르친다고 하고 여자와 여자의 성교육을 또 가르친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원하지 않는다면은 아이들을 사인을 해서 그거를 듣지 않게 할 수는 있지만 이게 homosexuality, LGBTQ, 그 pride, 그들의 human rights 이런 것들은 health class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history class, social studies class, psychology class, child development class, science class 모두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 교육청 웹사이트에 보면은 이것 또한 듣고 싶지 않으면 퍼블릭 스쿨에 보내지 말라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프리즈 된 것 같은데요? 프리즈 됐나요? 네. 파스터 라이나 제 말 들리시나요? 안 들려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잠시만요. 지금 커넥션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잠시만요. 갑자기 프리스톤인데요? 그러면 그 아이패드로 일단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thank you, sorry.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컴퓨터 여기 스튜디오가 지금 커넥션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나 전도사님 아이패드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디까지 들으셨나요? 아, 네. 제가 거기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또한 다 원하지 않으면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퍼블릭 스쿨에서는 교육을 받을 수 없으니 프라이빗 스쿨로 가든지 홈스쿨링을 하든지 뭐 원하는 맞는 그런 학교를 찾아봐야 된다고 웹사이트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이 그 사람들이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받아야 될지 그거를 뺄 수는 있지만 homosexuality 그리고 LGBTQIA 그 토픽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이들을 학교에 public school에 보내려면 다 expose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레고에서 이런 이미지를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다음 거 보면은 이제 레인보우 레고가 있고 이렇게 아이를 들고 있는 거가 있는데 학교에서 제가 이제 엄마들끼리 volunteer를 하는데 sex education 4학년 된 여자아이들 엄마들이 모셨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sex education을 받았냐고 아이들이 근데 아직은 안 받았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자기 큰 딸이 4학년인데 이제 친구 무슨 파티를 하느라고 슬립오버가 있었대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자게 됐는데 그중에 5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집에 와서 같이 자게 되었는데 그 여자아이가 자기가 레즈비언이라고 말을 한다고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레즈비언이고 자기가 여자친구가 있다고. 그런데 그게 그 학교가 저희 리안이가 다니는 학교고요. 저희 리안이는 지금 라크레센터에 있는 몬테비스타라 엘리멘트리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중언어, 한국어 이중언어 반이 있어서 그 5학년짜리 여자아이도 한국어 이중언어를 듣고 있는 한국 집에서 자라고 있는 한국 여자아이예요. 엄마들이 해서 약간 이거 혹시 알고 있나요? 라고 했더니 엄마 그 자기가 레즈비언이라고 얘기하는 엄마는 우리 애가 조금 약간 confused 된 것 같다고 이러고 말았는데 그 여자애는 학교에서 나 여자친구가 있고 내가 레즈비언이고 이런 거를 너무 당당하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엄마들이 큰 아이들을 두는 엄마들이 얘기를 하시는 말씀을 하셨던 게 여자애들 사이에서 내가 레즈비언이라고 얘기하는 게 트렌드래요. 참 별의별 이상한 트렌드가 다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저희 줄리아 디렉터리 저희 TA 중에 한 명이랑 오늘 또 대화를 나눴었어요. 인스타그램에 아까 프로나운 he, she, they 이거를 여자는 she, her, hers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남자는 동성애가 아닌 동성애가 아닌 영어로 straight라고 하거든요. heterosexual들을 그러면은 남자는 he, him, his라고 표현을 하고 만약에 그 LGBTQIA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they, them, theirs 아니면 he, she, they 막 이렇게 다 섞어서 표현을 해요. 그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몇 달 전부터 그거를 보고 그 아이가 인스타그램에 뭐를 올리는지 확인을 하고 저희끼리 미팅을 하고 그래서 줄리아 디렉터리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 별뜻 아니라고 그냥 올린 거라고 왜 그냥 그렇게 올렸어? 트렌드래요.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bullying,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약간 그런 요즘 추세? 그런 시대? 그런 세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직도 안 되나요, 주미? 네, 다시 들어가고 있대요.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여자랑 남자 사진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Ellen Page랑 Elliot Page라고 있어요. 보이시면은 한번 thumbs up. 네. 카톡으로 받으셨을 텐데 안 그러면 조금 있다가 줌이 이거 컴퓨터가 다시 리스타트 되는 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엘렌 페이지가 배우예요. 되게 유명한 캐네디안 배우예요. 여기 보시면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엘리엇 페이지가 된 거예요. 남자가 되었어요. 다음 거 한번 볼게요. 호르몬 주사를 맞고 남자처럼 하고 근데 막 오프라 쇼에 들어가서 오프라 윈프리랑 인터뷰를 하는데 울컥 감동을 해서 울컥을 하면서 울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가장 좋은 순간은 어디냐고 했을 때 샤워실에 샤워를 하고 나와서 수건을 밑에다 하면 딱 두르고 거울을 보는 모습이래요. 정말 저희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대로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인플루언스가 영향력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또 많이들 아시겠지만 킴 카데시안이라고 하죠. 킴 카데시안? 킴 카데시안의 새 아빠, 브루스 제너. 브루스 제너 또한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올림픽 메달리스트인가 뭐 그래요. 굉장히 남자답고 굉장히 마스큘 덩치도 좋고 아이들도 결혼해서 낳았어요. 크리스 제너랑 결혼을 해서 킴 카데시안 진짜 엄마랑 결혼을 해서.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여자라고 한 다음에 수술을 하고 또 할리우드 스타처럼 난리 버거지를 치면서 그러고 나와서 자기는 브루스 제너이 아니라 Call me Caitlyn. I am Caitlyn Jenner. 이 사람은 Caitlyn이라고 안 불러주면 꼰대고요. 불리고요. Hater이에요. 사람들이 gay rights에 대해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 크리스천들이 게이였다가 예수님 믿고 뭐 다시 스트레이트로 됐던 사람들 또 뭐 자기가 게이라고 하는 그 목회자.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나는 게이인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I do not practice homosexuality. 그래서 남자랑 데이트하지 않고 남자랑 성관계를 갖진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지만 자기는 게이라고 또 얘기하고 뭔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이거를 다 하나하나 사건마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도 너무 부족하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죄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다 들어봤자 뭐해요? 알아봤자 뭐해요? No is a no. LGBTQIA+ 그룹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Love is love 이 문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랑은 사랑이다. 맞아요. 사랑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사랑인데 이 사람들은 그 뜻은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도 사랑이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도 사랑이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도 사랑이고 근데 아직까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그 소아성애자? 맞나요? 그 페로파일? 그 사람들의 얘기는 그렇게 많이 나와있진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또 외치고 있죠. 사랑은 사랑이라고.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다. 이게 어디서부터 이 사람들을 받아줘야 되고 어디까지 받아줘야 되고 너무 하나를 인정하면 또 하나가 나오고 하나를 인정하면 또 두 개가 나오고 점점 불어나고 점점 넓어지고 사랑은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제가 요한 1서 4장 6절에서 6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혼자 읽으셔도 되고요. 일단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제 목소리가 다시 에코되는 거죠 지금.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괜찮아요? 네네네 여기서만 이상하게 들렸나 봐요. 죄송합니다. 7장입니다. 아, 7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마땅하도다. 여기까지 11절까지 읽었습니다. Love is love. 그런데 God is love.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고요. 오케이. 잠시만요. 네. 네.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라고 알고 있는 게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천들의 자녀들이 커밍아웃을 한다고 하잖아요. 엄마, 놀라지 마. 아빠, 미안해요. 나 게이예요. 이렇게 나오는 게 커밍아웃인데, 커밍아웃을 했을 때 어떻게 난리 나고 울고불고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 아이를 사랑하고 받아주고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크리스천 목사님의 자녀가 커밍아웃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셨던 게 아이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대요. 내 자녀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이 아이의 관계가 틀어질까 봐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면은 내가 이 아이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죄인이고 이 아이가 하는 행동이 죄인 것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엄마예요. 아빠예요.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맞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사랑을 해야 하지만 죄는 죄라고 정확하게 알려줘야 하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운드리를 어디까지 어떻게 어디서부터 얼만큼 늘려야 돼 그러는지 그건 저한테도 아직 숙제예요. 하지만 정말 내가 깨어있고 내가 혼란스럽지 않고 진리인 말씀에 정확히 서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게 저의 지금 해야 될 일 같고요. 부모로서 또 크리스천 리더로서 같이 기도를 하면서 서로 나눠가면서 고민하면서 배워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은 조금 탑픽이 이래서 그런지 조금 시간을 오버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애나 존느사님 브레이크아웃 룸으로 이렇게 나눠주실 수 있나요? 네, 브레이크아웃 룸으로 나눠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